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아미고사에서 나온 비버 반데입니다. 비버 갱으로도 불리더라고요. 국내 다른 비슷한 게임으로 레더 택 캣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임으로 이 게임도 있어요. 페이퍼 사파리라고 하는 게임도 있는데, 이 페이퍼 사파리도 이 비버 반데와 룰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버 반데 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버 반데는 66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드는 이렇게 숫자 카드고요. 0부터 9까지 있고요. 이런 특수 카드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숫자 이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요. 9짜리 카드가 제일 높은 카드예요. 9장이나 있어요. 제일 많아요. 자, 이 게임의 목적은요.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수를 가져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각 플레이어들은 4장씩 이렇게 바닥에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걸 카드를 교환하거나 뭐 아니면은 앞에서 가져오거나 계속 그러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카드가 다 바뀌었을 때, 바뀌고 나서 이 카드를 딱 펼쳤을 때, 그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색다른 게임이에요. 자,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 플레이어들은 2명부터 6명까지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4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리 보지 않아요. 이 받은 카드들은 그냥 보지 않은 채로 뒤집어 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도 이렇게 4장을 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카드들은 여기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덱을 만들어 두면 되겠고요. 버리는 덱이 있다면 버리는 덱을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카드가 없겠죠. 자, 이렇게 버리는 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는요, 여기에 깔려있는 카드 중에서 양쪽 끝에 있는 카드만 살짝 엿봅니다. 공개하지 않고 자기만 봅니다. 아, 이 카드, 그 다음에 이 카드. 자, 공개하지 않고요, 교환도 안 됩니다. 양쪽 끝에 있는 숫자 두 개만 보고요, 뒤집어 놓습니다. 특수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턴에 할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버려진 덱에서 카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요맨 위에 있는 숫자 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신의 카드와 바꾸는 겁니다. 대신 공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두 장은 뭔지 알고 있겠죠? 근데 가운데 두 장은 뭔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어요. 미리 엿보면 안 되고요. 그냥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않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 굉장히 나쁜 거. 자, 숫자가 낮아야 좋은데 0카드를 버렸으면 굉장히 안 좋겠죠? 자, 이렇게 버려집니다. 이때 이 특수 카드는 가져올 수 없어요. 특수 카드는 그냥 버려진 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져올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럼 제 턴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플레이어는 당연히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깔아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자, 하지만 요 카드는 특수 카드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버려진 덱에서 맨 위에 한 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 덱에서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카드를 가져와서 보고, 자, 그냥 버려도 되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카드 한 장과 바꿔도 됩니다. 바꿔서 이렇게 버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일반 카드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특수 카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수 카드인데 능력을 쓰지 않고 그냥 바꿔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버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꿔 놓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수 카드라면 특수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막 나왔던 요 카드는요, 요 카드를 버리고요, 제 카드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카드 엿보는 게 아니라요, 제 카드를 엿볼 수 있어요.
아까 가운데 두 개는 보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엿보고 나서 다시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가져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자, 다른 사람의 카드와 바꾸는 거죠. 이 카드를 버리고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 아까 이거 0이었죠? 이 카드와 이 카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쳐다보면 안 되겠죠. 바꾼 카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두 번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장을 뽑아서 마음에 든다면 실행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버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고 턴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을 뽑아서 만약에 첫 번째 뽑았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고 턴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음에 들면 카드를 교환하고 끝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버리는 카드 덱에서 아니면 여기 덱에서 카드를 자꾸 교환하다가 어느 정도 카드의 합이 낮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라운드라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라고 외친 사람은 더 이상 카드를 바꿀 수 없고요. 남은 플레이어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바꾸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마지막 라운드라고 외치면 이 플레이어는 끝났고요.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한 번씩 하고 게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요게 너무 금방 끝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받자마자 마지막 라운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룰로 한 두 바퀴 이상 돌아간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라운드를 두 번째 하면 끝내는 그런 룰로 좀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라운드라고 외친 사람이 있으면 그 플레이어는 못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한 번씩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기회를 다 갖고요. 그 다음에 요 카드를 모아서 확인합니다. 자, 볼까요? 6점, 5점, 3점, 0점. 제 점수의 합은 8점, 14점이네요. 14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 왼쪽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0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수 카드는 점수가 없어요. 대신 특수 카드인 경우에는 여기 더미에서 숫자 카드가 나올 때까지 뽑으셔야 돼요. 현재 두 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 카드가 나올 때까지 뽑아볼게요. 짠! 0이네요. 그럼 이 카드는 대체해서 버리면 되고요. 자, 한 장 더 남았죠? 자, 이것도 짠! 9가 나왔네요. 이렇게 버려지면 최종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15점이 되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겼네요. 네, 이거는 15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4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몇 라운드를 거쳐서 플레이해서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자, 자신의 카드를 볼 수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낮은 카드가 있더라도 방심하면 뺏깁니다. 반대로 이렇게 높은 카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건 아니고요. 몰래 숨겨놨다가 다른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좀 고도의 전략인데 그렇게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속여서 이 카드를 가져가게 한 다음에 게임을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플레이 딱 했는데 카드를 바꿔버려서 상대방에게 이 높은 카드를 줘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딱 뽑았을 때. 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비버 반대, 비버 갱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카드 게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